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이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파인애플이 먹고 싶기도 했고요. 지금 대만에서 파인애플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동참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대만 분들이 파인애플을 먹는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파인애플 잔뜩 먹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한번 대만 분들과 함께 이 챌린지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파인애플도 먹지만 펑리수도 같이 먹을 건데요. 이걸 주문하면서 밀크티도 주문해 봤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겠는데요? 한번 잘라 먹어볼게요. 파인애플이 엄청 달아요. 새콤달콤하면서 엄청 맛있는데요? 저는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파인애플도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예요. 지우펀에 가서 거기 시장에 가서 펑리수 사 먹었었거든요. 되게 맛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지우펀에 가서 걸어다니면서 음식을 먹는데 대만은 식도락으로 가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식 먹으러 또 가고 싶어요. 지파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지파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대만에서 지파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한 거예요. 너무 맛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정말 좋았었어요. 그럼 한번 펑리수도 같이 먹어볼까요? 대만에서 직접 공수해온 펑리수입니다. 포장이 너무 이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밀크티랑 먹어볼게요. 펑리수는 달달해서 밀크티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밀크티랑 펑리수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엄청 달지도 않고 담백하고 파인애플 맛이 되게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밀크티도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따뜻한 밀크티랑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가는 건 어렵잖아요. 펑리수가 너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세계과자점에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가깝게 대만을 맞이해보는 것도 좋겠죠?
폭리수뿐만 아니라 다른 각국의 여러 나라 과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들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들 파인애플이 들어가서 너무 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담백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밀크티랑도 잘 어울리지만 따뜻한 아메리카노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렇게 파인애플 주스, 펑리수, 밀크티까지 먹어보았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지금 대만 농민분들이 파인애플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챌린지에 참여해서 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안녕!